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결과적으로 그건데요. 우리는 너무 단절되고 있다는 걱정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교육의 흐름이 깨져버렸어요. 제 기억에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제법 누구나 다 읽어야 된다는 책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런 책들을 읽고 때로는 친구들이랑 같이 길을 걸으면서도 그런 책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른바 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고전이란 누구나 다 읽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읽는 책. 제가 미국에 살때 보면 미국의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들을 꼭 읽게끔 합니다.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단테의 신곡이라든가 호머의 일리아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붙들고 씨름하고, 다 읽었는데 나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한이 있더라도 누구나 다 읽게끔. 그런 교육은 참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세대 간의 소통 면에서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읽었던 글들하고 지금 젊은 세대가 읽고 있는 글하고가 전혀 다른 글이면 공통 분모를 찾아내기 어렵지 않을까. 제가 하버드대학 기숙사 사감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학장님이에요, 이를테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때 저희 엘리엇 하우스의 하우스메이스터는 앨런 하이머트라는 영문과 교수님이셨어요. 허먼 멜빌의 그 모비딕을 굉장히 재미있게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그 기숙사 식당에 그분이랑 같이 앉으면 그날 식탁에서의 대화 중에 반드시 모비딕 얘기가 한 다섯 번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분하고 뭔가 소통이 되려면 나도 모비딕을 읽어야 돼. 아니면 그분하고 얘기가 잘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관찰해 보면 하버드에 다니는 학생들, 웬만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꼭 읽어야 되는 필수 독서 목록에 모비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장님한테 같이 밥 먹으면서, 에이, 학장님 맨날 그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그런 뜻으로 쓴거 아니잖아요? 뭐 이러면서 막 덤비면, 또뭐 학장님이, 그건 네가 아직 세상을 오래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더 살아봐.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걸 이해할 거야. 막 서로 얘기해요. 문화적인 단절이 그 대화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맥락은, 기본 소통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덧 남자 중학생들 몇과 점심을 제가 같이 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소재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거든요. 이런 단절은 참 무서워요. 똑같은 걸 같이 마주한다는 그런 그 맥락은 서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끊긴 것 같다. 저는 이게 단어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덧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세대와 세대 사이에 공통분모가 너무 없어진 것 같다는 참큰 아쉬움이 있어요. 네, 유튜버로서 불편한 지적이군요. 근데 최근에 어디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과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기성세대보다 문해력이 정말 떨어질까?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세대는 책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세대였거든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검색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 앞뒤를 읽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책한 권을 다 떼는 희열을 느끼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나는 공격적 책 읽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책 안으로 쳐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내고 그 부분만 들고 빠져나오는, 저도 검색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평가하는 자리에 있게 될까요? 앞으로 한 20년, 30년 후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런 어휘를, 이런 단어들을 이해 못하는 걸 가지고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던 사람들은 다 이제 은퇴하고 뒷방 노인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적당하던 젊은 친구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들이 됩니다. 그때 됐을 때 그들은 옛날 스타일의 그런 책, 옛날 스타일의 그런 글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짤막한 문자 형태, 그리고 준말, 이런 걸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 시대의 언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젊은 세대들 중에는 검색을 통해서 부분 부분을 막 발췌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전체를 파악하고 구조를 이해하고 하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 친구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편집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에디팅인데 김정은 박사가 지적하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편집 능력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창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창조해 놓은 것들을 잘 짝입기를 해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그때그때 만들어내는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뒤지면서 여기저기서 필요한 것들을 막 긁어다가 또 붙이고 엮고 뭐 이러면서 어스름한 구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책의 구조가 그렇게 갈지도 몰라요.